그때는 1912년 초였습니다. 그린란드 남서쪽에 있는 빙하에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어요. 얼음은 매머드들이 아직 지구를 돌아다닐 때처럼 먼 과거 수천 년 전에 내린 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빙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길이는 520m 이상이었고 무게가 7,500만 톤이 넘는 거대한 크기였어요. 또한 매우 평화로운 얼음 덩어리였습니다. 선박과 혼잡한 수송로를 피해갔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빙하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우리 빙하는 운이 좋았어요. 다른 빙하는 이런 낮은 위도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녹아버립니다. 그린란드의 빙하에서 떠내려온 최대 3만 개의 빙산 중 겨우 1%만이 대서양까지 도달했어요. 물에 녹은 몇 달 후에도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여전히 금문교보다 거의 두 배는 무거웠어요. 빙하의 꼭대기는 해상 10층 높이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빙산이 대서양에 닿기 며칠 전에 멋진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3,0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고급 여객선이었어요. 그 당시 역대 건조된 배 중 가장 큰 배였습니다. 타이타닉호였죠? 충돌은 4월 14일에 발생했는데 배는 뉴펀들랜드에서 600km 떨어진 북대서양에 있었습니다. 항로를 돌리지 못한 배는 최소 5개의 선체 구역이 파괴되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물이 차기 시작한 구역은 위쪽이 막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이 넘쳐서 계속해서 다음 구역으로 침수가 이어졌어요. 배의 앞부분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뒷부분이 수직으로 공중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여객선이 두동강 나버렸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후 빙하는 어떻게 됐을까요? 4월 15일 독일 해양 여객선 SS 프린츠 아달버트는 북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몇 시간 전에 침몰한 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재난에 대해 알지 못한 독일 선박의 수석 승무원이 빙하를 목격했어요.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빙하의 아랫부분에 나있던 거대한 붉은 페인트 자국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는 그 페인트 자국이 지난 12시간 안에 배가 빙산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으로 빙하를 목격하고 또 한 장의 사진을 찍은 사람은 심해 통신 케이블을 깔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었습니다. 그 배는 타이타닉호를 돕기 위해 침몰 지역으로 보내졌어요. 선장은 나중에 자신이 그때 본 그 빙하가 그 지역에서 유일한 빙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빨간 페인트 자국까지 고려하면 결론을 도출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2015년에는 이 사진 중 하나가 경매에서 약 3,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 사진이 정말로 그 악명 높은 얼음 덩어리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저 근처에 떠 있었던 빙하였을지도 몰라요. 가라앉지 않는다던 위대한 배는 북대서양 바닥으로 침몰했고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빙하는 여행을 계속했고 몇몇 목격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서서히 주변 물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완전히 사라졌을 거예요.